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기능, 이렇게 번역되는 function, feature 이 두 편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 초반, 마무리, 부분 어디든 상관없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function,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에 머무른다. 호텔에 투숙하는 것이 function입니다. 호텔의 기능인 거죠. function은 다른 말로 하자면 purpose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경우도 이착륙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A장소에서 B장소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그게 function입니다. 물론 나중에 social function에서 사회적 기능, 뭐 사회적 기능? 사회적 모임입니다. 사교 모임인데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능이다라는 것에 한정하겠습니다. 그럼 feature는 뭐죠? function이라는 것을 달성하는 도구입니다. 즉, function이 의미가 좀 넓은 반면에 feature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지협적 의미를 지니는데요. 호텔에 투숙해서 잠을 자는 것이 function이라면 호텔에 보면 문도 있고 열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샴푸도 있고 이런 것 등이 물론 이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feature가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경우도 보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이륙하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라든가 혹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있다. 다 피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거죠. 고객들의 매력을 끄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단어는 은근히 다른데요. 우리말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혼동을 일으키는데요. 기능에 중점을 두느냐, 그 기능이 실현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소한 것들이냐, 이러한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combines the functions of a music player and a recorder. 이것은 합친다 이거죠. 기능들을. 그러니까 그것의 본래 기능이다.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음악 플레이어가 따로 있었고요. 녹음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합쳐지죠. 물론 요즘은 전화로 다 귀결돼버리지만. 그래서 이것은 합친다 이거죠. 음악 플레이어와 녹음기의 기능을. 만약 여기다 feature를 쓰게 되면 음악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equalizer라든가 아니면 빨리 감기, 늦게 감기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죠. 약간 달라지죠. What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heart?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심장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The heart 아니면 소유격 heart에서 사람의 신체 기관에는 더나 소유격을 붙인다. 그리고 심장이 하는 본래 기능을 의미하죠. I continued on my job where I functioned as the shop manager. 나는 계속해서 나의 일을 했다 이거죠. Continue on my job.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했다 이거죠. Continue something에 올 수 있는데 something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안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on my job.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서 나는 function, 동사가 되네요. 기능을 하다. 아, function의 동사도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shop manager로 그 매장의 매니저, 관리자로 기능을 했다. 나의 역할이 그리고 나의 목적이 shop manager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My phone doesn't have a recording feature. 나의 전화는 녹음 기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녹음하는 기능은 전화라는 본래 목적 있죠. function이 전화 걸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 녹음기 여러 기능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고요. 나중에 혹시 모르죠. 어떤 버튼을 누르니까 면도날이 나와서 면도도 할 수 있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자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그럴 때 feature를 쓰게 됩니다. This added feature is especially beneficial to older children. 이 추가된 기능은 특히 도움이 된다, 혜택이 된다 이거죠. 나이가 든 어린이들에게, 늙은 어린이들에게 좀 이상하죠. 이 비교급을 썼다라고 한다면 절대 기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이가 든 어린이, 나이가 어린 어린이 이렇게 하면 보통은 청소년에 가까운 그러한 나이대의 어린이가 있을 수 있고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애기티가 좀 나는 그런 어린이가 있잖아요. 다 어린이잖아요. 그럴 때 나이가 든 쪽에 해당되고요. 어떤 여성에게 You are pretty 그러면 여성 입이 찢어집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You are prettier 그러면 제 입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와서 제 입을 찢어버릴 수도 있죠. 왜냐? 누구와 비교해서라는 개념인데 비교 대상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비교급은 어떤 절대 기준이 없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re are some essential computer features for laptops to keep in mind. 여기 염두에 두어야 할 랩탑에 대한 필수적인 컴퓨터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keep something in mind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염두에 두다, 기억하다 이런 내용인데 something의 내용이 앞으로가 있잖아요. 랩탑은 뭐죠?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트북 하면 공책이잖아요. 노트북 컴퓨터까지 붙이면 조금 알아듣는데요. 랩탑이라는 말을 쓰면 한 방에 알아듣는 거죠. 특히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원어민 같은 경우는 노트북 그러면 진짜 공책으로 알아듣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필수적인, essential한 컴퓨터 기능들이 있다. 필수적인 컴퓨터 기능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가 써야 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수적인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능이라고 번역되는 function, feature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국어로는 똑같아서 혼동이 되는데 영어적 느낌은 좀 다르죠? 네, 이런 다른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영어를 읽고 사용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독, 독소 이렇게 번역되는 poison, venom, 그리고 toxin 이 단어들의 차이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